안녕하십니까. 마곡간 토크의 홍알보십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말 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국 마권연합의 마동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마동석 회장님. 아니요. 동석이요. 마동석이는 배우고. 말씀하시기로는 김정은 총비서의 말과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아는 러시아 동생인데 예.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생분하고 연락 자주 하십니까? 아, 연락이 막 끊겼습니다.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빚을 잔뜩 지고 막 결국 북한으로 끌려갔다 하대예. 그래도 뭐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최고 권력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 기자쌤. 사진 안 봤는겨. 그 거대한 등치 등에 업고 마구 달리는데 저러다가 허리 나갑니다. 말은 허리가 생명인데 아, 저놈아 으짜 끼고 아니, 장가도 못 갔는데 첫날 밤 으짜 끼고. 네네네. 자, 어쨌든 외교 전문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저렇게 말을 타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가 자신의 정권이 아직 견고하다. 회장님, 방송 중에 흔드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을 막 안 먹고 와가지고 예. 자, 김정은 총비서의 말을 타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회장님, 방송 중에 음식 드시면 안 된다고요? 아마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 약인데 예, 흑염소인데 예, 한 모금 하실래 예? 흑염소? 말이 흑염소를 먹는다고? 갑자기 웬 반말?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사회 문화 소식 살펴보는 목소리입니다. 홍알박 기자. 네. 저 오늘 제목부터가 좀 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목이 에마 수령인데요. 네. 사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기억납니다. 보셨습니까? 아,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 봤구만.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그 에마 부인의 그 마자가 말 마자가 아니고 산 마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근데 오늘 하시려고 하는 얘기 도대체 뭡니까? 네,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아주 홀쭉한 몸으로 등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 터질 듯한 몸매 이런 체격을 가지고 있던 김 총비서가 얼마 전에는 백마를 타고 숲속의 길을 막 달리는 마구마구 달리는 그런 동영상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 저 승마를 해서 살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 승마가 살 깎기이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I think personally think it's the best exercise. It's great cardio. It exercises your muscle groups, your core, and you burn a lot of calories with it. Someone wants to lose weight. It's a good way to do it. 네, 승마는 그 말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하 좌우 이렇게 그 평소에 쓰지 않는 그 전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운동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중앙방송에서도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김 총비서가 말을 타는 모습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분명히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김 총비서 같은 경우는 이 살 빼는 거와 함께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말을 자주 타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부인 리설주와 함께 그다음에 그 간부들하고 같이 말을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거니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말 타는 모습을 가지고 내부 결속용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보면은 멋진 왕자가 이 백마를 타고 와서 그 공주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북한 지도부도 아마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을 백마탄 왕자 그래서 자신이 북한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 김 총비서가 탔던 그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의 종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네. 어떤 종류입니까?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수입이 된 말인데요. 어떤 말인지 다시 놀드스트롬 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horses are a breed called Orlov Trotter. They were originated in Russia during the reign of Catherine the Great. And the breeding was overseen by a Count Orlov, who was one of Catherine the Great's favorites. And he was trying to create a horse that was more suitable in its abilities to the Russian climate, that was able to be a driving horse, to be a racehorse, and to carry people safely on their backs for pleasure or travel. 자, 2020년 러시아 세관자료에 따르면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12마리의 말을 $75,500에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6,300 정도 되는 건데요. 북한에서 수입한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8마리의 말을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렇게 보면 김 총비서는 에마 수령이 맞군요. 네네. 그렇게 많은 숫자의 말을 수입해오는 거 보면 네. 자 승마 실력도 궁금한데요. 김 총비서가 잘 타는 편인지 어떤지 놀드스트롬 씨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의 승마 실력은 꽤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he's competent.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 would do with, you know, if he were one of my students, there are things that I would correct with him. But I thought that his balance was good. In some ways, it was hard to evaluate because he's just riding in a straight line. 외국인들은 네. 김정은 총비서의 말 타는 모습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계속해서 놀드스트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요? My first impression is that he was trying to emulate John Wayne. And that's the truth. And other American actor, movie stars who made westerns in the mid-20th century. And it seems to me like he's trying to establish an image of masculinity. 외국 사람들의 평가는 좀 냉정하네요. 네, 다를 수 있겠죠. 네. 네. 과연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을 위기에서 구하는 백마를 탄 왕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을 좋아하는 김정은 총비서와 말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말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형,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영화 에마 부인이 애산 부인인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야하게 느껴지는데? 야하지.